네, 뮤비뱅크 스타더스트 시청자 여러분, 두 번째 솔로 앨범 27으로 돌아온 인피니트의 성규입니다. 반갑습니다. 혹시라도 내가 다시 그리워지면 아무런 걱정하지 말고 다시 내게로 돌아와줘. 저희 코너는 네, 출시가 따로 없거든요. 아, 아쉽네. 저희가 네, 또 한 분을 모셨어요. 아, 의자는 아, 투명인간이랑 제가 보이그룹이니까 아주 멋진 걸그룹 한 분이 오셨으면, 뭐 AOA도 좋고요, 레드벨벳도 좋고, 여자친구도 좋고. 괜찮아요? 항상 연습도 열심히 같이 하고 거울로 다 보이는데 평소에 존경하던 성규 선배님이 컴백을 하시는데 제가 MC를 보게 돼서 정말 영광이고요. 좋은 인터뷰 되도록 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아, 되게 감회가 사실 새로워요. 항상 되게 불쌍하게 살았던 저 그런 이미지 만들지 말아주세요. 마음이 되게 예전에 같이 햄버거 사 먹고 한 1년가량을 같이 연습을 했었죠. 저는 이제 워낙 뛰어나니까 빨리 데뷔를 했고 우리 수정이는 조금 이제 아, 근데 제가 선배님 데뷔하고 굉장히 많이 느셨어요. 이제 실전으로 경험을 많이 하니까 저보다 많이 는 것뿐이지 연습생 때는 비슷했어요. 뭐 그랬다고 합니다. 하지만 예전에 스타일 막 힙합 바지 입고 원래 랩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아나 팬, 뒤에 팬들이 아니? 네, 저 랩 하는 거 알아요. 랩을 좀 보여주실 수 있나요? 감사합니다. 네, 보여드릴게요. 1, 2, 3, 4. 너와 나만의 베이비부 사랑은 풀라인. 너는 막을 수 없어. 우리는 파니 앤 클라인. 넘버 1, 2, 3, 4. 하늘 끝까지 너의 단 한 번의 기회는 끝나고 말았지. 아, 잘한다. 네,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드디어 3년 만에 성규 선배님의 두 번째 네, 솔로 앨범 네, 27인가요? 맞아요? 네, 맞습니다. 27이 나왔습니다. 네. 네, 우선 오랜만에 두 번째 솔로 앨범을 발표하는 소감이 궁금해요. 네, 소감이 제가 한 2년 6개월 만에 앨범을 다시 내게 됐는데 네, 그동안 열심히 작업했던 것들을 보여드릴 수 있어서 너무 좋고 제 앨범을 기대하고 기다려주신 분들께 뭔가 보답할 수 있는 게 생겨서 너무 좋습니다. 그러면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네, 컨트롤 한 소절 네, 부탁드려도 될까요? 아, 물론이죠. 네. 아파하는 건 내가 다 알아서 할 테니까 대신 이거 하나만 내게 약속해줘. 딱 하나만 약속해줘. 내 옆에는 항상 널 위해 비워놓을 테니까 뭐 이런 거. 와, 좋네요. 네, 형, 여기 영혼이 없냐?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네, 그럼 다음 코너로 넘어가겠습니다. 진심이 느껴지지 않아요, 왜? 뮤직비디오도 굉장히 화제가 되고 있어요. 아, 그런가요? 네, 화제가 되고 있어요. 뮤직비디오의 컨셉은 무엇인가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 뭐 가족, 친구, 혹은 연인, 이런 사랑하는 사람들에 대한 기다림을 포기하지 않겠다. 그런 내용인데.